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오늘 잠깐 짧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지금 이걸 팔았어요. 그래서 빨리 찍어보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. EF40mm, F2.8 프라임 렌즈, 단 렌즈죠. 자, 이렇게 보면 되게 얇죠. 이거의 특징은 얇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이걸 팬케이크처럼 얇다 그래서 �ancake 렌즈라고 불립니다. EFS로 그러니까 크롭바디용으로 24mm 버전인가 28mm 버전인가 걔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건 EF 버전으로 풀프레임에도 다 쓸 수 있는 빨간 점이 있는 그런 겁니다. 이렇게 여기 보시면 흰 점이 박혀있죠. 이거 같은 경우 EFS라고 그래서 크롭바디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이런 거를 보면 여기 이런 뭐가 튀어나와 있죠.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에는 안 꽂히게 고무링이 꽂혀 있어요. 일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자 보시고, 자 이거는 100D 이제 100D의 킷 렌즈로 같이 포함돼서 나온 버전이고 무게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 썩 가볍진 않아요. 자 50mm 렌즈를 잠시만요. 일단 이건 용루 렌즈인데 이거 50mm.8 렌즈랑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. 일단 35mm인데 네.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무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일단 크기 차이는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나는데 실제로도 얘도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휴대성 면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?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예 부담이 없으니까 얘는 크기가 근데 무게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묵직한 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천할 건 아닌데 자 이제 저의 변태 색상이 완성되는 순간 자 저의 6D입니다 빨간 거 예쁘죠? 네, 너무 눈에 튀는데 어차피 요즘 DSLR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DSLR 들고 다니면 눈을 사람들 눈이랑 시선을 이제 받기 때문에 어차피 예, 저는 약간 관종이라 빨간색을 좋아하죠. 네. 자 이렇게 변태 색상이 완성이 됐습니다. 흰색에 이렇게 이게 6D인데 6D도 좀 가볍거든요 생각보다.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를 이제 저는 뭐 하려고 했으나 뭐 이게 생각보다 손이 좀 잘 안 가죠. 조리개 2.8이기 때문에 이런 거 0.8 렌즈 얘는 이제 35mm지만 50mm 0.8 렌즈가 만약에 있다 치면 얘랑 비교해서 좀 크기는 좀 튀어나오죠. 그래도 무게상으로 그렇게 썩 되게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. 얘가 좀 묵직한 편이라 하여튼 예 그래서 결론은 얘한테 손이 좀 안 간다 이렇게 보면 왜냐면 0.8 렌즈가 한두 스텝 좋아서 2.2 정도로 찍으면 이거에 2.8 풀 조리개보다 더 쨍하고 아웃포커싱도 어느 정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,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심심풀이용으로 또 이제 너무 짧고 귀여우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좀 괜찮은 거죠. 이게 좀 좋아서 저도 갖고 있다가 일단 팔게 되었습니다. 자,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소리가 좀 들리려나? 자, 얘 배터리 없구나. 죄송합니다. 충전한다고 배터리 빼놨어요. 네, 잠시만요. 자, 깜빡했네. 안 켜지더라 어쩐지. 자. 이게 코가 튀어나오는 버전이에요. 켜야지. 아, 왜 이래. 자, 이게 코가 나오는 게 보이고 소리 들립니까? 이게 STM 렌즈라서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스태핑 모터 치고는 소리가 좀 들려요. 물론 뭐 정숙하고 빠르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코가 좀 튀어나온 스타일이고 자 MF로 만약에 돌리면 이제 전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. 부드럽게 조금 신기하네요. 이만큼이 이제 풀로 튀어나온 거고 평소에는 집어넣을 수 있죠. 네 아무튼 되게 귀엽고 예, 예쁜 녀석인데 이게 화이트라서 저는 더 좀 끌립니다.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. 결국은 조리개 2.8이기 때문에 뭐 화질이나 이런 거에서 뭐 물론 크기 때문에 딱 봐도 그리고 이 구경도 이제 52mm니까 이게 0.8 렌즈랑 거의 같을 겁니다. 아무튼 썩 그렇게 뭐 대단히 성능이 좋고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로.
그냥 이 크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단렌즈라고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 2.8 조리개에서 아웃포커싱이 나오고 40mm라는 요 조금 어중간한 화각이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크롭바디에 주로 이거를 사용하실 거예요. 풀프레임보다는 예. 크롭바디에서는 뭐 몇 mm 정도 나오려나요? 60mm, 68mm 나오겠네요.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망원에 가까운 그런 화각이 나올 텐데 뭐 이것도 조금 써보다가 예,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금액은 뭐 중고로 6만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. 네. 귀엽죠? 색깔도 예쁘고 네. 네, 황군이었습니다. 뭐 이 정도 정리할게요. 뭐 사진 품질은 썩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단렌즈다. 뭐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군이었습니다.